그 섬에는 조금 특별한 밥집이 있습니다. 농번기에 더 바빠지는 섬마을 밥집. 마을 논밭으로 배달 가는 중이랍니다. 논은 다 바둑판처럼 돼 있어가지고 일일이 이건 누구네 논, 누구네 논 이렇게 다 구별해서 알기가 처음에 힘들었죠. 제 낙신 씨라고 하는 사람 논이고, 그다음 형제인데 낙승 씨 논이 있고, 강대석 씨 논이 있고, 최영수 씨 논이 있고, 오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많이 오다 보면. 겨우 수확으로 분주한 시기,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밥을 배달시키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장님, 오늘 올해도 대박나시라고 막걸리 서비스에다가 한잔 하시면서 하시라고. 한해 농사의 풍년을 바라는 밥집 주인 마음이 도시락에 그득합니다. 얼로 가, 얼로.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좋지. 기분이 나쁘면 그때 안 시켜, 그 집 안 가. 예, 국 맛있어. 겁나게 잘한다. 이 마을에서 유명한 밥집이에요? 예. 어떻게 이렇게 만났다? 뙤약볕에서 종일 일하는 농부에게 한 끼 밥은 얼마나 소중할지. 농사 짓는 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밥집이라는데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는 걸까요? 밥집 주인 만나러 그 섬 팔금도로 찾아갑니다. 지난 4월 앞태도와 암태도를 잇는 천사대교가 개통되면서 팔금도는 육로로 찾을 수 있는 섬이 됐습니다. 드넓은 염전과 갯벌을 간척한 논밭이 많아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섬이죠. 논밭을 누비며 분주하게 배달을 한 트럭은 이제야 밥집으로 돌아갑니다. 다녀왔습니다. 네. 아, 배고프다. 안녕하세요. 이분이 바로 밥집 주인 명숙 씨. 안녕하세요. 오늘 메뉴는 제육볶음. 명숙 씨가 밥집에서 자신 있게 내놓는 음식이랍니다. 정도는 있어야 되나 보다 하고 그냥 한 거지. 마늘 들어가요? 예, 마늘. 그렇게 특별해 보이진 않는데 이건 뭐죠? 이게 자색 양파 이거. 이렇게 하면 고기의 냄새라든지 그다음에 고기에 넣을 때 우리 보통 보면 설탕이나 뭐 물엿 같은 거 넣잖아요. 안 넣어도 돼. 이게 비법이에요? 어. 근데 이런 거 자꾸 알려주면 어떡해요? 아, 맞다. 깜빡 잊었네. 아, 물어보니까 대답했네. 그게 나요? 안타까운 내 가슴만 넣고 녹는다. 녹는다, 이거 양념이. 혼자 이렇게 할 때 막 하는 거야. 밤이 깊은 밝은 땅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어머님 뭐가 그렇게 즐거워요? 음식하면서. 아니 음식할 때 그냥 음식만 한다는 게 너무 얘네들한테 춤을 추게 해줘야 얘네들이 식탁에 가서 춤을 추고 그 나 혼자 생각해 보는 거야. 비법 같은 걸 꽁꽁 감춰둘 명숙 씨가 아닙니다. 노래까지 불러가며 신명나게 차린 밥상. 손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요리한 것이 그날 밥집 메뉴가 됩니다.
피자 배달합니다. 아무 식당에나 없는 거. 자, 피자 배달 왔습니다. 언니가 오셔서 제가 피자 배달을 왔습니다. 허물없이 지내는 마을 주민들은 밥집 주인이 내주는 것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믿고 먹는답니다. 맛있다. 그냥 맛있다 하더라. 안 될까요? 어머니 먹고는 무난히 가서. 어? 숨어 저거지. 마크라든 할까요? 그럼 우리 친구들 와야 되냐? 맛있죠. 그날 그날 이제 재료에 따라 갖고 이제 지 기분에 따라서 이제 몰라. 어디 가서 뭐 먹을 때 오늘은 뭐 먹을까 누구하고 먹을까 어디 가서 먹을까 그게 제일 힘들다고. 근데 여기는 그냥 오면 그냥 주워 그러면은 차려주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측 불가는 메뉴만이 아닙니다. 뭐하러 가신 거예요? 갓 갓김치단. 갓을 캐려고 가는 데가 있어요. 1년마다 거기가 매일 나와. 지금이 되게 어린 갓이라서 좋아. 갓을 캐야 한다며 갑자기 밥집을 나서는 명숙 씨. 그런데 잠깐만, 뭐 고기가 물에 나와 있는 것 같아. 저 고기가 아니. 이거 봐. 이거. 이거 봐. 이거. 이거 살았다. 길에서 발견된 가물치 한 마리 대체 어디서 나타난 거죠? 오다가 보니까 길에 떨어져 있잖아. 근데 이거 뭐지 하고 보니까 이거잖아. 아! 언니, 죽었어요? 어.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여기서 나왔겠지? 와. 길가 저수지에서 튀어오른 것 같다네요.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공짜로 얻는 식재료가 한둘이 아니랍니다. 보면 남의 집 호박이 심어져 있잖아요. 길가에서 저절로 자라는 것들을 눈여겨보았다가 채취한다는 명숙 씨. 때로는 마을 어르신들이 묵혀둔 땅에서 식재료를 얻기도 한답니다. 아, 아저씨 여기 위에 호박 있잖아요. 호박 심어진 거. 나 그거 파란 거 세 개 보이는데 세 개 따가도 돼?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지금 이거 이제 호박 따가면 돼. 세 개. 눈 밝은 명숙 씨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제 요런 거는 한 10일 뒤에 말하면 돼. 그냥 이거 떠들다 보니까 얘가 보이잖아. 이게 갓이야. 야생의 갓. 호박을 내려놓고 따시지 무서운데. 아니 또 와야 되니까 시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이 드세요? 이제 다른 거 해야 돼. 목적은 갓이었잖아. 워낙 부지런하게 마을 곳곳을 다녀 팔금도 억순이라 불리는 명숙 씨. 하지만 처음에는 오해도 많이 받았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모질하다고 그랬대. 혼자 떠들어대고 혼자 저기 하니까. 근데 그게 여기는 친구도 없고 또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두렵기도 하고 사실 처음에. 처음에는 진짜 식당 이렇게 처음에 하면서 손님이 한 사람 나타나면 놀래가지고 안녕하세요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엄마야 그랬어. 그래요. 이제 불안한 엄마야 소리를 먼저 내고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두려움을 안고 밥집을 시작한 것이 어느덧 6년. 안녕하세요. 어이 밭에서 딴 거.
드린 거예요. 괜찮아라고. 돈 주고 팔지 왜 줘요? 이런 것이 서운마을 인심이랍니다. 어른들은 이게 못생겼다고 걱정하시면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섬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에요. 많이 얻었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 가게가 정말 돈 한 푼 없이 있을 때 이런 걸로 반찬해서 살 수 있었다고. 사업 실패로 서울 생활 정리하고 팔금도로 내려왔던 명숙 씨. 그때 가진 건 단돈 35만 원. 그 사정을 아는 마을 분들이 직접 지은 농작물을 가져다 주었고 그것으로 밥을 지어 팔았던 것이 밥집의 시작이었다죠. 눈이 내리던 거리에 그대 내가 진짜 힘들 때 어떤 생각도 있었냐면 정말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 누군가가 나를 그 이렇게 언덕을 막 올라가는데 정말로 누군가가 한 번만 나를 밀어줬으면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 그래서 더 그때 손을 내밀어준 이웃과 넉넉히 품어준 섬마을의 자연 덕분에 지금껏 버틸 수 있었답니다. 배는 추석 때 선물 받은 거고 이거 자색 양파는 암태도에서 농사하시는 분이 주신 거고 얘는 제가 들에서 뜯어온 거고 이건 동네 할머니가 주신 거고 모든 재료는 동네 산. 여기에 명숙 씨가 더할 것은 정성 어린 손맛밖에 없다네요. 직접 농사지어 수확한 고춧가루까지 풀어넣으면 마을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갓 물김치가 뚝딱 완성됩니다. 주인, 아주머니, 지금 오늘 고추 따시니까 부침개 해서 갖다 드리려고.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집 앞에 쌀을 두고 가기도 했던 고마운 이웃이라죠. 같이 살자며 맞잡아 주었던 손. 그때 따뜻한 위로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답니다. 이웃에게 맛있는 음식을 전하러 가는 길 기분 좋은 설렘이 가득합니다. 왜 고추밭에 안 있고 여기 있어? 웬일이야? 생맥주 갖고 왔지? 어저께 호박 뭐 매우 일하고 여기까지 또 붙여갖고 갖고 뭐해 진짜 이거 맛있는 것이요 이거 오리지나 딸이 예쁜 게 전도 예뻐 아니 손맛이 너무 좋아 너무 대비 손으로 뿌릴 거야? 아니 이렇게만 해놓으면은 그 시기가 다 와서 이렇게 딸딸이로 뿌려준다 이거 뜯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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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어 노래? 하지마 냄새 나서 못해 너 하지마라 하지마라 응? 그냥 그렇게 찢어 하지마 하지마 냄새 나서 안 돼 하지마 내가 해 그렇게 잘라놓기만 하면 돼 어머니 하지 말라면서 하는 법은 가르쳐 주시네 이렇게 해주면 좋지 그런데 장사한 사람이 손에다 묻히면은 안 돼 그렇게 못해 내가 하면 더 빨라 내 일까지 하고
아버지한테 도와주시려고 그래요. 아주머니도 우리 집에 오면 뭐 다듬을 거 있으면 앉아서 다듬어 주셔. 무슨 일이든 찾아 해야 직성이 풀리는 명숙 씨. 그런데 뜻하지 않은 수확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거? 그 저기 새순 난 거 마늘인데 이거 갖다가 여기 퇴비해 주다 보니까 있는데 이거 나물해도 돼. 얘를 하러 오지 않았는데 오늘도 반찬거리 하나 기분 좋게 얻었네요. 이렇게 알뜰한 것 봐. 아이고 한 잔 먹어 나만 주지 말고 노래 불러? 네가 한번 불러봐. 불러봐. 응. 놀다 가세 놀다가 가세 저 자리 있다 따지도록 놀다가 걱정 없이 한 끼 밥을 나눌 수 있어 고마운 날입니다. 팔금도의 밥상에는 함께 어울려 사는 이웃의 온기가 가득합니다. 이동에서 이 우자 모르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세이프 베르마치. 나는 잘 모르겠는데 손님이 그러더라. 맛있다고.